고세는 2010년 세한도에 나오는 집을 본딴 추사관을 건축했습니다. 제주목 정의연과 함께 제주 3대 문화권 발상지인 대정고을에 자리 잡은 추사 유배지는 제주 유배 문화의 본향이며 우리나라 미술사의 큰 맥이 서려 있는 문화유적지입니다. 추사는 출세가도를 달리다 유배지에서 학예 경지에 다다릅니다. 무슨 그림 같으세요, 요게? 소, 하나 위에 건 소? 소자. 네, 요거는. 박전인가요? 박전으로 보죠? 네, 박, 여러분들이 쓰면 느낌. 박전으로 보죠. 추사 선생님은 요거 창자로 쓰세요. 아, 창문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소창. 작은 창. 사람이 이렇게 코와 눈 웃으면서 얼굴이죠? 소창 다명. 추사 선생님의 작품 중에는 그 웃는 모습이 참 많아요. 추사는 고증학, 금석학, 경학, 불교학, 지자 백가와 천문, 지리, 음운, 산술에 이르기까지 동양학 전 분야를 두루 꿰는 유학자였고 시와 문장, 그림과 서예에 통달한 예술가였습니다. 구세 사람들아, 이 글씨를 보고 비웃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이가 들고 병들면 다 이렇게 쓰여지느니라 하고서 결국 3일 만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봉은사 현판을 마지막으로 철종 7년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인생은 끝났습니다. 고통은 예술을 낳고 예술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산을 모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박지요. 박지 같죠? 네. 예. 그래서 이곳 지역 사람들도 저 산을 보면서 박지가 날아가는 모습 같다. 그래서 흉산이라 해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곳으로 유배와서는 저 산이 저럴 수가. 바로 저 산을 보고 매산자. 매산자가 저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 매산자를 저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서 결국은 저 산을 보면서 매산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추사체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고 바로 이곳에서 추사체가 완성된 곳이에요. 조선시대와 현대를 잇는 길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추사처럼 제주에 유배됐던 많은 양반들이 걸었을 이 길. 제주의 역사가 누군가의 개인사이자 시대의 흐름인 것을 땅은 알고 있습니다. 온갖 풍상 겪고 인생 영욕 맛본 추사 김정희의 가장 비천했으나 가장 가치 있던 시절이 제주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거친 길을 유배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저희들은 정말 유람하듯이 이 길을 걸어온 게 조금 약간 미안하다는 생각도 이제 끝무렵에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책 속에 같은 어떤 그런 인물로서 어떤 박제된 인물로서 이제까지 많이 알고 있다면 오늘 같은 기회에 저 자신도 많이 어떤 내 안의 거를 깨워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면 이 제주도라는 곳이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래전 제주는 깊은 성찰의 성. 질곡과 환희가 파도처럼 넘실대는 인생 뒤안길에서 제주가 주는 해안을 얻은 많은 추사들에게 우리는 길을 물어봅니다.